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러 가볼까요? 엘리가 간다! 어? 뭐야? 내가 막 화장실에서 힘주고 있었는데 여기 어디야?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빠진 거야? 어? 엘리, 오. 저기 뭐가 있어. 빨리 가보자. 어? 어디? 가볼까? 어디? 잠깐. 이게 뭐지? 잠깐만. 너도 어? 나도? 오! 잠깐만.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넣은 건데 이게 쭉 타고 올라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지? 오! 대박! 여기 식도를 타서 위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창자를 내서 큰 창자까지 간 다음에 으아로 나오는 여기 설마 화장실 나라인가? 어? 화장실 나라? 화장실 나라는 좀 더러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깨끗한데? 잠깐만 저 똥들은 누구 똥이야? 나 처음 보는 똥인데? 엄청 크다. 가까이서 가볼까? 저 뭐야? 동글동글? 꼬말리 이거 봐! 이거 동글동글한 거 사슴똥이래 사슴똥! 아, 진짜 동글동글하다! 그리고 이건 뭐야? 어머! 어쩜 같은 똥인데 이거는 넓적해! 엄청 동그래! 빈대떡처럼 진짜 생겼다! 맞아! 그리고 그 옆에는? 야 이거는 누구의 똥일까요? 코끼리 똥이야 코끼리 똥! 그치? 누가 봐도 코끼리! 와 진짜 덩어리다 덩어리! 코끼리는 정말 너처럼 웅아를 싸는구나! 그래! 코끼리가 자기 똥에는 풀이 숭숭 박혀있대! 어? 우와! 코끼리의 똥 안에는 풀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이거는 누구의 똥이지? 부지직! 난 덩어리 똥을 넣어. 잡식성이라서 먹는 거에 따라 똥의 모양도 달라져. 신기하다. 똥의 모양이 계속 달라진대. 넌 돼지구나. 그리고 이건 야 이거는 우리 사람 똥 아니야? 사람 똥 같은데. 너도 맨날 보는 그 그림이지? 그치? 이거는 어떻게 사람 똥이랑 좀 비슷한데? 우와 역시 우리 호랑이다 호랑이. 이야 어머. 야! 똥냄새! 야! 호랑이 똥냄새 너무 지독하다! 어떡해! 잠깐만! 나 갑자기 똥들을 보니까 나도 잠깐 급한데 촬영 중이야!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너 안 마려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자! 나도! 친구들! 구독하기 눌렀어요? 좋아요 버튼은요? 알림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야! 잠깐만! 야! 꼬마일리! 여기 화장실 없어? 엄마 나 진짜 살 것 같아. 어떡해. 자지씨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세요? 자지는 그런 거 좀 말 좀 하시고. 감사합니다. 꼬마일리 나 진짜 어떡해. 야 화장실 어디 있는 줄 알아? 화장실? 야 나 진짜 꼬마일리 여기 화장실 없나 보다. 화장실 없어서 지금 여기서. 아이 그래도 화장실 아닌 데서 저러는 건 아니지. 엘리 왜? 급한 대로 여기라도 싸까? 어디 야 코멜리 여기에 싸는 거.
이거 좀 아니지? 그런가? 빨리 봐봐. 그래도 그래도 있긴 있을 거야. 잠깐만. 나 진짜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빨리 나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엘리 급하세요? 뭘 급하게 그냥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급해. 근데 여기 화장실이 없어서 나 촬영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나 진짜 나 너무 화장실 급해가지고 나 못 찾고. 여기 다 화장실인데. 옛날에 다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했었어요. 옛날에. 이게 화장실이라고? 잠깐만. 야, 우리가 갔던 게 화장실이래. 화장실. 잠깐만. 그러면 우선 잠깐. 저것도 화장실이라는 거지? 야, 나 좀 갔다 올게. 나도. 여기가 우선 그거 같고. 여기 구멍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사면 되나 보다. 그러면 화장실 사는 건 좀 보지 말고 이렇게 해야 가야 될 거. 엘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온다. 개운하다. 이거지. 저기 진짜 화장실이네. 고마일리. 너 똥을 돼지들이 먹고 있는데? 엘리 똥도 노란색이네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조금 정신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맞아. 아니 여기가 그 옛날에 화장실이라고 했잖아. 대체 뭐가 화장실이라는 거야? 뭐가 화장실이라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누웠던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는 언제 화장실이지? 통시변소. 아, 제주도에서 주로 사용하고 돌로 벽을 만들고 돼지를 키워 인분을 소비하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 아, 맞아. 제주도가 흑돼지가 유명하잖아. 똥돼지. 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먹은 거구나. 아, 나 왠지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 저런 화장실 진짜로 본 것 같기도 하고. 야! 나 여기를 지나쳤으면 여기가 화장실이란 거 알고 있었어. 내가 예전에 매화트를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 조선시대 임금이나 왕비 등이 사용하였던 휴대용 변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매화트. 그렇지, 매화트. 아, 기억나. 응아가 아직 그대로인데 좀 치우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임금님. 하고 하는 거죠. 아, 매화트리트 여기 있었네. 잠깐만. 그러면 아까 전에 저기 그 화장실 보고 있었던 저 분이 그 길에 그냥 눈게 아니라 진짜 화장실이었을까? 에이, 설마. 아우, 창피한데. 진짜 보자. 잠시만요. 친구들. 자, 오해하지 맙시다. 하인들의 화장실이라고 해요, 지붕 없는 뒷간. 그러면 저 아저씨 표정은 주인마님이 찾아서 놀랐어? 아니, 지금 나 지금 잘 나오고 있어라는 나 지금 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지마 이건 거지. 와, 오지마 왠 줄 알아? 운이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알려줄까. 오지마! 거기 있어! 가까이 오면 큰일 나! 오지마 나 여기 있어.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 와, 실례했습니다. 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아저씨들 일보던 아저씨? 일보던 중이셨나?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일로 와봐. 이번에 날 따라와 봐봐. 맞네요, 친구들. 여기 봐요. 왕궁리 화장실. 백제 30대 무왕 때의 조성. 고려시대까지 유지 운영했으며 한국 최초의 친구들 뭐라고요? 한국 최초의 대형
공중화장실. 어, 공중화장실이었으면 같이 써도 될 뻔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셨어요? 같이 쓰는 거였네. 공중화장실이면 왕궁리 화장실. 자, 그러면 꼬멜리 넌 저쪽에서 해. 난 여쪽에서 할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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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왕궁리 화장실은 친구들 뭐라고요? 공중화장실이래요.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너무 웃기지 않아 이거? 친구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 지금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나름 이 왕궁리 화장실을 써보니까 그 이 자연을 느끼면서 일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기도 해. 그치? 그래도 옛날 사람들도 길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네. 이 왕궁리 화장실이 생긴 후로부터지. 그치? 아, 화장실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구나. 아, 신기하다. 꼬멜리, 너 오늘 어땠어? 나는 사실 오늘 화장실을 찾던 기억밖에 없어. 맞아. 굉장히 스펙타클한 날이었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와,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곳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게요. 자, 온 세상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그